안녕하세요. 리포터 송주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건강 관련 기능성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초 관련 시장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수입 한약재보다 국산 한약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만족시키고 있는 국내 약초 산업의 메카가 바로 경상북도 영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천 한방자원 명품화 사업단과 그 제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천한약 과일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천한약을 주제로 하는 한약주제관과 진료관, 그리고 체험관 등 관람객들이 영천한약의 영험한 힐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영천한방자원 명품화 사업단과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천시의 김영석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는 그동안 한방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시켜 왔는데요. 네. 영천시가 한방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과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천은 동남권에 위치한 사통 팔달의 교통요지입니다. 그리고 보현산, 치악산 등이 있어서 약초 생산이 옛날부터 많이 되고 있는 고장이에요. 그래서 전국 한약재 유통의 30%가 영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약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약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약초 종합 처리장이라든가 또 한약 자원 식물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영천시는 한방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겠나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한방자원 명품화 사업단의 정재식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천 한방자원 명품화 사업단은 어떻게 설립되었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천시는 한방의 도시, 한약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대량적으로 거래하는 거상들이 현재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희들의 목적은 바로 이 지역의 무궁무진한 한약재들을 이용을 해서 각 소비자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한방 제품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한약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 선호해서 찾을 수 있는 한방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천 한방 자원 명품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업체들 가운데 경북 생약농업협동조합은 경상북도 유일의 생약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이 재배 생산한 작물의 안정적인 수매와 유통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는 천궁과 맹문동, 결명자 등과 같은 고급 한방원료와 생물약초, 개똥쑥환, 여주환 등의 한약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약재를 쓰려는 한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동우당제약은 산지재배와 가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약재의 규격화와 과학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생활 한방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비체는 각종 친환경 인증 및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친환경 음료, 인삼, 홍삼 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 자연을 향한 건강한 먹거리라는 이념을 모토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고 종근당 건강, 푸드사이언스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비체에서는 인삼, 홍삼 진액과 드링크를 비롯하여 오가피, 흑마늘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푸드는 전통 한약재에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을 접목시킨 벤처기업으로서 영천 한방 우수 인증 업체인데요. 두 손의 약초 브랜드를 통해 우수한 성분의 한약재가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분말, 선식의 형태로 제조하며 약초 과립 제품, 약초환, 건약초 등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한약초를 원료로 신토브리 웰빙 제품인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영천생약영농조합법인은 한약재를 이용하여 견뇌도와 회수율이 높은 천연염색염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현산 청정약초 영농조합은 보현산 청정지역에서 나는 좋은 약초를 직접 재배하고 건조, 가공하여 친환경 농산물과 GAP 약용작물 그리고 안전하고 규격화된 한약재를 통해 식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민들레즙, 쌍화액 상차, 쌍화차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리아 향진원은 한방재료, 해초, 유산균 천연원료, 피부친화적 식물 성분을 필터링 및 숙성하여 자극성분과 불순물이 없는 안전한 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료를 통해 수분크림, 미백크림, 팩, 비누, 샴푸 등 천연화장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와 영천한방자원 명품화 사업단은 품질 좋은 약초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한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웰빙 식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영천한방자원 명품화 사업단의 한방산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영천시가 국내 한방산업의 메카를 넘어 세계적인 한방의료 관광산업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송주희였습니다.